뻔히 알고 있을 텐데 도와주겠지 했는데 안 도와주니까 참. 절망에 빠진 윤광호 씨에게 도움을 준 것은 2심 변론을 맡은 국선 변호사였다. 검찰의 조서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그는 무죄 취지의 항소를 했고, 2심 재판장은 검찰의 조서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했다. 우선 물증이 전혀 없었다. 피의자가 자백한 범행 장소나 범행이 사용한 칼의 존재도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점퍼에 묻었다는 피해자의 피는 김치 국물을 착각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이 이제 자기가 근무를 하던 식당에서 요리칼을 들고 가서 이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 식당 주인 말에 의하면 칼을 잃어버린 적도 없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 두 번째는 그 칼을 찌르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칼을 닦고 손을 씻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랬다면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옷에 피해자의 혈흔이 한 방울이라도 묻어 있었어야 될 텐데 이제 압수한 그 옷을 보면 그 피해자의 혈흔이 한 방울도 묻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죠. 윤광호 씨는 2심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두 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그는 177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률이 99.9%에 이르는 현행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초동수사 단계와 기소 단계, 그리고 재판까지 검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공판 중심주의로의 변화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판 중심주의란 법정에서 기소 측과 피고 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논리와 법리를 따져 죄의 유무를 가리자는 것인데, 국민 참여와 공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판결에 참여하는 배심제나 참심제가 그 대표적인 예다. 배심원들로 하여금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법정에서 그 죄가 그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배심원이 보는 앞에서 구두로 변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증거물로 직접 법정에서 제출되어서 배심원들이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서류 중심의 재판은 배심 재판 제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재판 관행입니다. O.J. Simpson appeared confident as he entered the courtroom and shook hands. 배심제와 같은 공판 중심주의는 세계적인 추세다. 백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제이 심슨 사건 때도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과 증거 등을 종합해 그를 심판한 것은 배심원들이었다. 독일은 참심제를 도입하고 있다. 판사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참심원이 재판을 주관하게 되는데, 이들은 재판 진행과 판결에 있어서 판사와 완전히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우리와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에서도 시민 참여를 통한 사법 혁명을 준비 중이다. 2009년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재판 방식인 재판원의 장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다. 일본의 재판원 제도는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를 결합시킨 일본만의 독특한 제도인데, 재판원들은 전문가의 논리가 아닌 상식의 논리에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고 최종적으로 투표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재판이 더 이상 특정 법조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의 핵심 내용도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검사와 경찰관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자신들의 수사 내용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것은 법정에서 다시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사법개혁위원회의 제안이 발표된 이후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판 중심주의의 큰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사계추위에서 마련한 개정안은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서울지검 평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계추해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근본적인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대로 된 형사사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평검사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력이 약화되면 죄지은 범죄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전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수사 과정을 경시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뒤집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수사 과정의 신뢰가 떨어져서 이 수사 결과는 결과적으로 비용만 소비될 뿐이지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고 모든 사람은 심리적으로 법정 가서 부인하면 된다. 물론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 또 인권은 충분히 또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또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권리부가 침해가 된다든가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정부패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조직폭력이나 뇌물사건, 성폭력 등 특별한 증거 없이 피의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증언이 절대적인 사건의 경우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해질 거란 우려도 있다. 현재는 신변 보장을 전제로 검사의 수사에 협조해온 증인들에게 앞으로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라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입을 닫아버릴 경우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법망을 피해 나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일일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또한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한 달에만도 2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는 모든 재판에서 직접 증언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증언이라는 것은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걸 다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또 증언을 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증언해야 되는데 2년 전, 3년 전 있었던 일, 그다음에 내가 했던 수백, 수천 건 사건 중에 한 건을 제대로 기억을 살려서 증언한다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지금의 수사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행 형사사법제도 전반에서 검찰이 누리는 우월적 지위와 수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검찰 권력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다. 해방 직후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책임진다는 원칙이 마련되긴 했지만 친일 경찰이 대다수였던 까닭에